본인은 사주가 네.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나쁜 사주는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주야.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은 뭐, 이혼 안 해도 될 사주인데, 이혼까지도 한 사주고, 사실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되거든. 근데 내가 이혼하게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인데,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주.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리고 본인은 정신적으로도 뭐 하나에 꽂히잖아. 그러면 아침에도 저기 뭐 하루에도 집을 굉장히 하나 졌다가 허물고 졌다 허물고 막 그러는 맞아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망상이 많은 성격이에요. 맞아요. 망상이 많은 성격이다. 맞아요. 쓸데없는 거죠. 직업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매장 판매직이나 뭐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주인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하면서 왜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을 그렇게 뭐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툭툭 이렇게 뱉는 말이 네, 있어요, 안 이게. 있어요. 그거 고칠라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도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아얘왜 그러지? 그랬다가 두 번, 세 번이 되면은 아얘 원래 이런 애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속마음을 털어놓을래야 털어놓을 수가 없겠지. 맞아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는데 잘안 돼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먹고는 살아.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 막. 내가 막 힘들어, 막.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건데, 본인은 힘든 거야, 그게. 그리고, 지금 23년이잖아요? 23년이면은, 사실은 19년도, 20년도부터도 사실은 안 좋았어요, 이렇게. 그때부터가 뭐가 꼬여도 꼬이고, 뭐, 사람이 엮여도 엮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 라고 나오고. 어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근데, 본인을 보는데, 형제 같은데, 애기 때 죽은 애가 있어요? 저의 아니 형제는 그때 뭐 그건 모르겠는데요. 남동생은 있는데 그런 말을 안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좀 보여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뭔가 방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일적인 부분이 제일 일? 궁금하거든요. 무슨 일 하는데? 뭐 가게 차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평생 미용을 임마했는데 지금 하던 자리가 지금 4년째 접어들었는데 처음부터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보기에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 통이라 보기에 사람은 엄청 다니는데 그 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여기 올해까지 계약이 끝나면은 12월 때 끝나면은 내년에 4월 달이나 5월 달좀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어서 그 터는 사람은 많이 오고 간다고 해도 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터예요. 맞아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해도 양쪽을 다 보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고개가 안 돌아가는 터냐. 안 보는 터. 근데 거기서 그래도 뭐 4년을 하셨으면은, 3년 지났어요. 잘 버티셨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사실 거기 안에서 이상한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막 치는 것도 했거든요. 진짜 본게 아니고 막 들려서 시끄럽고 이래서 했는데 고객님들이 여러 명이 그러셨어요. 여기 터가 사실 죽은 터가 아닌데 올해까지 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캐긴다고 뭐 빼어난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까지 개기졌어요. 아유. 개기진 개기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뭘 하셨어요? 막 뭐가 이상 막 꿈에 막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아. 이상한
막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엔 들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그 약간 뭘 했을 거 어떤 분이 오셔서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로 아 진짜 난저도 보이고 막 그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몇 명은 있다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일을 안 계시는 것 아니, 몇 명이 있으면 거기서 뭐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터에. 같아요. 네, 근데 해를 안 끼지는 터래요. 아니, 해가 귀신이 있는데 해를 안 끼치는 터가 과연 있을까?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오래 나갈 거니까 이제. 근데 그 터는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거기는 그 라인 자체가 사람은 진짜 많이 다니고 가게 거기는 가게 전체 라인이 다 가게 상가 라인들인데 보면 우리 집뿐만 아니고 거기 라인은 별로 안다안 돼요. 막 뭐가 다안 되는 자리라서. 네. 근데 원래 거기는 이런 뭐 식육이라든지 정육점 같은 거는 잘 되는 터네. 맞아요. 네, 어차피 미용하시는 분이니까 그 터는 안 맞아요. 넣으셔야 될것 같아. 터도 그리 좋은 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벌써부터 마음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오래까지 있고. 근데 엄마는 다른 건 떠나서 네, 성질머리 고치라고요. 예. 뭘 고치라고요? 성질머리요? 승질머리. 그거 저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너무, 아니, 승질을 고치라는 건 말이 좀 그렇지만 다스릴 줄 알아야지. 고치는 게 아니야. 그건 못 고쳐요. 내가 타고난 건 어떻게 고쳐. 근데 맞아요. 다스릴 줄 알아야지. 맞아요. 욱욱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직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강해요. 엄마는. 어? 딱 싫고 좋고가 딱 정해져 있기 분명해요. 때문에 그거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두세 번 만나봐야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데 딱첫 이미지부터 벌써 딱 카트를 해버려요. 근데 여기 전부로 와서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 저 사람 별로 저기네 그랬으면 아마 시궂종했을걸. 그지? 저요? 저요? 얼굴에 다 보여. 저그어 어? 무슨 일지 볼 때는 그런 거 없는데? 아, 저 그런 거 없어요. 아유,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아, 아닌데? 나는 아예 그냥 뭐전 보러 온 거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전 진짜 많이 봤는데요. 보시는 분마다 다 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부정은 안 하네요. 부정은 안 근데 해요. 얼굴에 티가 나. 얼굴에 티가 나. 근데 그거 다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게 보실 게 당연하죠. 다르게 볼수 있는 근데 라인 자체. 이제는 고비는 좀 넘어갔어요. 힘든 고비는 어느 정도 넘어갔고 내년 들어야 내년 이제 24년 정도 돼야 이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온다라고 나와요. 내년 아 24년 한 6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좀 편안해져요. 뭔가 안정이 된다고 봐야죠. 돈은 둘째 치고 안정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근데 지금 본인은 떠 있어요, 이만큼이. 항상 떠다니는 느낌이야. 지금 그래요. 내가 일어나서 가게를 나가도 뭔 정신으로 나가는지 모르고 또 가게에 있으면은 어쩔 때막 답답해 죽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어디 아 오늘 그냥 문 닫고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가볼까 뭐 할까 뭐 기장이나 갔다 올까 바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본인은 마음이 안정도 안된 거지만 쉽게 얘기해서 또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일이 없을 때 들어가는 성격이지. 그리고 또 일부러 일찍 들어가지는 않아요. 뭐 손님이 오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대화를 나누다 늦게까지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제 뭐 취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그런 거고. 근데 가끔 낮술 먹어요? 저술안못 먹어요. 저술 아예 못 먹는데요. 근데 왜술 얘기가 나오는지 저술 아예 낮술? 못 먹는데. 근데 왜냐면은 본인 같은 저술 아예 저기에는 못 먹는데. 술까지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아, 저 그러니까 술 원래 자체 못 먹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좋아지고 일단
마음, 정신을 좀 다스리셔야 될것 같아. 너무 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비관이나 이런 게 너무 빨리 올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 세상 먼저 갈수 있어. 진짜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 이 성격은 내가 차라리 스스로 내가 죽으면 죽지 남의 손에 죽고 싶은 성격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본인 자체가 외로운 사주예요.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해야 되는 사주고, 자식이 있다 해도 자식을 떨구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본인한테 어떤 뭐 남자 이성으로서 본인한테 또 뭔가 상처를 주게 되면 거기서 본인은 또 꺾이는 거야, 한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상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실현까지 플러스가 되면 그때는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막. 그래서 남자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좀 해나가고 남자를 만나더라도 친구로 이렇게 만나서 뭐 서로 인생 공론하고 뭐 세상은 혼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남자분은 안 만나시는 게 네, 좋고 맞아요. 남자도 나 좋다는 남자 만나. 뭐 본인이 좋아서 그냥 억지로 얽매이는 남자를 만나려고 그래. 근데 내년이면 운이 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본인은 정신적인 저기를 하시는 게 낫고 가게터는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 계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년에 이동을 하셔야죠. 올해 계약이 끝나신다 네, 그랬잖아요. 끝났, 그러면 내년에는 이동을 하셔야 뭔가 편하게 가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내가 직업으로 미용을 하든 뭘 하든 모든 직업은 금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버틴 게 용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 때 되면은 또 그때 해서 메꿔가지고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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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건강도 좀 신경을 쓰세요. 건강도 그렇게 좋은 건강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실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 특히 이 속에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쪽으로 되게 안 좋아요. 아마 병원 가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위나 이제 쓰레고, 신경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